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입니다. 역시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이게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5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이게 실제로 전쟁의 영향이 좀 있었나 보다. 뭔가 공급망의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다 영향을 줬고요. 네네.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일단 분기별 그 GDP 성장률 추이를 좀 보시면은 되는데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거고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액추얼로 나왔어요. 이 빨간 게 이제 액추얼이 실제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회색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 추정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5%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언제였냐면은 200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돌고 나가지고 1, 2분기 때 이제 마이너스 크게 나온 부분이 이제 보이시죠? 근데 네. 이 당시에 이런 어떤 하나 이벤트로 인해 크게 나온 이래로 가장 이제 큰 그 축소 이제 처음으로 나온 이제 축소율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GDP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분기별 GDP 규모 추이가 이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미국의 GDP가 거의 19조 달러 정도, 거의 뭐 이경 한 6천억 달러 가까운 네.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데 요 꺾인 게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자체 가지고서는 큰 효과를 아직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여기에 따라서 약간 꺾이는 추세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미국의 경제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넘겨서 짚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률 이게 더 꺾이는 양상이 더 크게 나타나진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재밌는 것이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소비재가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어제 보면 달러트리나 잘라제너럴 같은 경우는 거의 급락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거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주 부문에서는 지금 이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락을, 이 실적 하락을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노스트롬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메이시스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고급 사치품 부문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소비도 이제 지금 섹터가 갈라지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소비에 대해서 좀 더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반면에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병에 뭐 냉장고까지부터 아주 한 몇천만 원 하는 이런 그 화장품이나 향수를 마구 이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지금까지의 도표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뭐 저희가 유통주들의 실적 발표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런 수치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인플레이션 피크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예상들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뭔가 인플레이션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정점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지금 두 부류가 붙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 분기별 GDP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20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네.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그 휘청이라는 게 정확히 하면 취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너무나 많은 달러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취해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8년 동안 굉장히 그 뭐냐 좀 위축을 시켜 어느 정도 좀 줄여놨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5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 그 공화당, 즉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놨던 그 과열 경기가 얼마나 이제 그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에 인한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 더 큰 이슈를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다음에 특히 이제 고유가라든가 농산물 인플레이션 부분이 점차 이제 다른 소비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 장기화가 더 진행되면서 실물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커진다는 게 이 앞으로 이 증시를 상당히 실적을 좀 끌어내리는 어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거군요. 최근에 증시 반등이 살짝 왔지만 기술적 반등이고 이게 또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는 네. 평가를 해주셨고 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결국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는 좀 안둬야 되는 것이 빅스텝이 안 나왔습니다. 네네. 네, 최고로 중요한 건데 이 이창용 총재님이 어쨌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0.25%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하고 스프레드는 약간 좀 벌려놓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은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의 그 추이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제 앞으로 빅스텝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고 어제 봤을 때 어제는 여전히 약한 수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시 반등이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좀 상승을 금열 장에도 불구하고 약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뭐 반대로 좀 흘러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뉴욕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함께 반등할 수 있을지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러버 마리지를 이어가겠습니다. 뉴욕과 전 세계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러브 마레츠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CNBC에서는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제철이 힐 전략 책임가입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이번 주 랠리는 추세적인 변화의 반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김성규 소장님께서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70% of the United States economy,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멈췄다는 것은 기업들의 긍정적인 가이던스와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는 좀 과장된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밤에 메이시스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주와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시장이 이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라면은 지금 타이밍을 이용해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에는 어떤 것들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의견 제철 힐의 이야기였는데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과 비슷하네요. 아 예, 좀 우연인가? 아무튼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상황을 일단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소비주들이 일단은 일단 일반 소비재들이 어느 정도 과매도가 나오고 나온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갭 상승을 했단 네.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일반 소비재들도 굉장히 지금 그 전체적인 그 실적보다는 이제는 약간은 어떤 그 테마 같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상업 부동산 지표를 그 관련된 대장주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얘들이 어떤 자리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SPG 그러니까 사이먼 프로퍼리 같은 경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반등이 잘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먼 프로퍼티요. 네, 사이먼 프로퍼리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이 자리를 지금 바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스스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만약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앞으로도 그 이런 그 고급 관련 이런 고급 몰에 들어가는 그 메이시스라든가 아니면 노스트롬 같은 경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 부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급망이 해결이 되면서 서서히 갈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떨어진다 이 상업 부동산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품 관련주들도 이제는 결국은 공급망의 그 피해를 서서히 이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관련된 이 소비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 움직임, 투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이 상업부동산 관련 종목이나 섹터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셀럽들의 말말말을 좀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에서 밝힌 이 투자 서한입니다.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28% higher than its current level. 현재 레벨보다도 28% 높은 수준이면서 이는 암호화폐 감에도 이후에 상당한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이미 다이먼은 자신은 암호화폐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고객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서 나는 고객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어니스튼 영의 폴 브로디 블록체인 리더입니다. 현재 시간 5월 26일에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이더리움이 take over everything, 생태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지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폴 브로디의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이 부동산보다도 더 낫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매수할 적기인지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서는 어떤 쪽이 좋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제이미 다이먼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갖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다른 암호화폐 테라, 루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불안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참 말씀드리기 참 뭐한 게 이 네. 제가 암호화폐라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지금 그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 같은 거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시장에서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담보물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담보 자산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 월렛을 여기에 있는 이 지갑이라 그러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지갑을 통해 가지고서는 네. 결국은 다른 화폐를 통해 이걸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가 이 암호화폐를 저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저는 사는 것 이런 그렇죠. 게 가능하단 말이죠. 즉 이더리움을 가지고 테라를 산다든가 아니면 테라를 가지고서 다시 뭐 스시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스시에서 도지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나면 이걸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지갑으로 다시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존재하고 또 그만큼 잃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담보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투자는 안 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장님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도 투자하지 말자라는 주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담보가 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는 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성규 소장의 의견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추이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마켓워치의 한 가지 보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급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을 중지하는 다음 단계 다이너마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왜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을까요? 다음 이 보도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에 그들의 게스트는 smooth like butter 할 것입니다. 버터처럼 스며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smooth like butter 그리고 dynamite 하면은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있죠.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5월 31일에 방탄소년단을 초청을 해서 이 혐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방탄소년단은 6월 10일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다시 컴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BTS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사이에 BTS 방탄소년단이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안 가는 곳이 없네요. 네, 정말 대단하죠. 네. 네, 일단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엔탈 쪽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중국 쪽은 아직 한한령 때문에 좀 나가게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 쪽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그 BTS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그룹들 아이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돌들이 앞으로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더 먹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위상이 좀 높아졌다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BTS가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뭐 인종차별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눌 거라고 하니까 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